아이콘이라는 친구 얘기 많이 들었어요. 되게 다 견제하고 있던데. 저는 출연! 제 소개요. 저는 브랜드 컨텐츠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하고 다양하게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만한 작업물 얘기해 주시면 대표작 이런 거요? 별로 없는데 뮤직비디오는 21 컴백홈 있고요. 악동 뮤지션 어둠들이라고 별로 없다고 하셨으면서 되게 굵직굵직한 네. 작업물이에요.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 트레일러 작업해서요. 그거 잘 틀리나 확인도 하고 개막 작품 보러 놀랐습니다. 영화제 참석하신 거는 이번에 네. 처음인데요? 영화제 일은 했었어요. 근데 뭐 영화제 트레일러는 처음 만들어봐요. 여동우라는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예요. 제 거에 모션 그래픽 같은 거 나오면 이 친구가 도와주는 거예요. 들어가면 아마 영화관이라 더 좋을 텐데.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잘 보겠습니다. 신동물 선생님이랑 더주시네. 네, 아주 좋았습니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분인데 뮤직비디오 많이 찍었다고요? 네, 원래 다 키우단처리 쪽 하다가 작년부터 뮤직비디오 하고 저는 원래 영화를 하고 싶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년생 때 영화제 일을 하고 어떻게 시나리오 작가를 할까 막 이러다가 되게 운이 좋게 바로 그러니까 상업 쪽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루트로 이제 영화 쪽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는 중인데 좋죠. 이런 데 오면은 저도 빨리 개인 작업 빨리 해야겠다. 여기 몇 시까지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사실 내일 촬영이에요. 오늘이 이제 준비 마지막 단계인데 내일 밤샘 촬영이라. 김범수 씨가 3년 만에 나오는 정규 앨범이에요. 뮤직비디오 촬영을 봤어요. 타이틀곡은 집밥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되게 신선해요. 사실 연보라고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이 드세요. 오늘 촬영분은 집밥이 아닌 밥을 먹고 있는 그런 걸 쓸쓸하게 담는 파트 오늘 촬영하고요. 감명의 장점은 다큐 베이스에서 와서 그런지 인간적인 걸 많이 찾으려고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방을 같이 쓰고 있는 작가 민혁과 피저 동글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승윤 씨한테요? 보고 싶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외모 부럽습니다. 말투가 부산이나 대구 같잖아요. 어 이거 왜? 열 건물로 온다. 와 진짜 이 친구 끈질기네. 요즘에 꽂혀갖고 자꾸 사투리를 하는데 잘 편집해주세요. 토핑즈마다 컴퍼니즈가 이렇게 좀 쌓여있고 캐스팅은 좀 그렇고 지금 연출에는 더 결정을 해서 펴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빨리 다시 결정하다가 결정하고 사무실에 찾아가면 되겠네요? 네, 사무실 재밌어요. 미팅 테이블을 하려고 탁구대를 샀는데 탁구를 더 열심히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무실에서 보겠습니다. 뿅!